지금부터 단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설립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학처장의 학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사 보고. 독립운동가이신 범정 장영 선생과 해당 조희재 여사께서 뜻을 합쳐 인재 양성이 곧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대학 설립을 매진하였습니다. 민족 정기를 이어받자는 뜻에서 우리 대학의 이름을 단국대학이라고 명하셨고 구국, 자주, 자립의 창하 기념을 제시하셨습니다. 1947년 11월 3일 해방 후 최초 4년제 사립대학으로 5개 학과 96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대망의 첫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1957년 서울 한남동 캠퍼스를 새로 신설하여 종로구에서 이전하였으며 1978년 천안 캠퍼스를 신설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제2 캠퍼스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대학이 우리 대학을 벤치마킹하여 지방에 제2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 서울 한남동에서 벗어나 이 넓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죽천 캠퍼스로 이전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교육 환경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 죽전과 천안 캠퍼스를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죽전 캠퍼스는 IT 정보기술 중심으로 특성화를 하였고 천안 캠퍼스는 바이오 생명과학 위주로 특성화를 하였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의 현황과 미래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14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일반 대학원, 10개 특수대학원, 18개 단과대학, 95개 학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신입생 여러분 5천 명을 포함해 2만 5천 명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설립 후 현재까지 약 22만 6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 올해 금년 개교 7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학은 장호성 이사장님과 김수복 총장님을 중심으로 창학 이념을 굳건히 견지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것을 신입생 여러분께 굳게 다짐하면서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2월 23일 입학처장 최창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수복 총장님께서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허가를 선언하여 주시겠습니다. 입학 허가서는 2021학년도 단국대학교 신입생으로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 이채원 외 5,082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단국대학교 총장 김수복. 총장님께서 입학 허가 선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대표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신입생 대표 죽전 캠퍼스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이채원 학생과 천안 캠퍼스 의과대학 의예과 민대홍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단국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재학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구국 자주 자립의 창학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 봉사의 교실을 실천하는 당국인이 되겠습니다. 하나, 위대한 학문 업적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교양인이 되겠습니다. 하나, 민족애를 바탕으로 지성과 인격을 연마하여 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인이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23일 죽전 캠퍼스 신입생 대표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이채원, 천안 캠퍼스 신입생 대표 의과대학 의예과 민대홍.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입학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 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장학 증서는 총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장학금은 범정, 해당 장학생, 단국 인재, 글로벌 인재 장학생, 성적 우수, 청경 장학생 등 총 842명에게 수여됩니다. 금일 행사에서는 범정, 해당 장학생의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죽전 캠퍼스 장학 증서 수여입니다. 범정 장학생 수상자 이채원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죽전 캠퍼스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이채원 위 학생은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입학 성적이 우수하여 범정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수여함. 2021년 2월 23일 단국대학교 총장 김수보. 해당 장학생 수상자 최민석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죽정 캠퍼스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최민석. 위 학생은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입학 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수여함. 2021년 2월 23일 단국대학교 총장 김수보. 이어서 천안 캠퍼스 장학 증서 수여입니다. 범정 장학생 수상자 홍종보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천안 캠퍼스 외국어대학 유럽 중남미학부 스페인 중남미학 전공 홍종보. 위 학생은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입학 성적이 우수하여 범정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수여함. 2021년 2월 23일 단국대학교 총장 김수보. 해당 장학생 수상자 민대홍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천안 캠퍼스 의과대학 의학과 민대홍. 위 학생은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입학 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수여함. 2021년 2월 23일 단국대학교 총장 김수보. 해당 장학생 수상자 하예린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천안 캠퍼스 간호대학 간호학과 하예린. 위 학생은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입학 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수여함. 2021년 2월 23일 단국대학교 총장 김수보. 다음은 김수복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희망과 열정의 가슴을 안고 새로운 당국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큰 공부를 꿈꾸는 대학인의 장도를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이상배 총동창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간의 입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을 학부모님과 가족, 선생님들께도 경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학 입학은 신입생 여러분의 각고의 노래 끝에 이루어진 결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곁에서 정성을 다한 많은 분들의
헌신이 함께 이룬 고귀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입생 여러분은 대학인이 된 자부심과 아울러 남다른 소명감을 갖고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성실하고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가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입시에 매진하던 지난해부터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간 아무도 겪어보지 못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혼란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충실하게 학업을 이어왔고 건강을 지켜 오늘의 명예로운 대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대학 구성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철두철미하게 망력과 안전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의 새 가족이 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감염병의 위협에 맞서 대학 캠퍼스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개인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지만 대학 교육의 측면에서도 낯선 환경과 새로운 변화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추동한 혁신의 물결 속에서 미래 사회, 미래 산업을 앞당기는 미래 교육을 향해 강구한 발전 계획과 추진 전략을 실천해 왔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을 의미하는 휴먼과 디지털 기술 인프라 활용을 의미하는 스마트를 결합해서 이른바 휴마트 교육을 기치로 세우고 미래 당국을 향한 교육 혁신의 길을 차근차근 밟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긴박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학사 운영을 안정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의 힘을 축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고도화된 디지털 혁신 기반 학사 행정 체계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택서 일상과 원격 교육 환경을 성공적으로 수용하는 글로벌 디지털 캠퍼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신입생 여러분은 이러한 당국의 미래, 미래의 당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당국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일제로부터 독립한 해방 조국에서 1947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 4년제 사립대학으로 창학한 우리 당국대학교는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도 의연하게 74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설립자로부터 면면이 이어진 구국 자주자립의 창학 이념과 진리 봉사의 교실을 모든 당국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품고 오늘의 당국대학을 이루는 고귀한 정신적 가치로 일구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당국 정신을 신입생 여러분이 이어갈 수 있게 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선배들이 자랑스럽게 쌓아올린 당국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바로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어지는 당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마땅히 여러분에게 이 땅의 지성인으로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참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학 생활을 통해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성을 기르고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를 깊이 깨우치며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내면화하는 눈길 그윽한 청년이 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며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이익을 떠맡아내는 성숙한 대학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스스로의 다짐 속에서 오늘부터 펼쳐지게 되는 대학 캠퍼스의 나날들은 여러분이 힘든 입시의 길을 걸으며 갈구했던 대학인으로서의 꿈과 자유를 마음껏 펼치는 가운데 성공적인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단국 교정에서의 대학 생활이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가 함께하고 대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와 바른 능력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젊은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성취하여 나아갈 것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단국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힘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배 총동창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하 인사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저희 23만 동문 모두는 오늘 단국가족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열렬히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영광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정에서 각자의 전공에 맞춰 학습과 연구과정을 거친 후 자랑스러운 당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동창회장 이전에 대학 선배이자 인생 선배로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학창시절에 미래의 자랑스러운 당국인을 꿈꾸며 도전을 두려워 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연구와 소망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개인의 발전이 곧 당국대학교의 발전이며 나아가 이 나라의 발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3만 동문 모두는 여러분이 이 대학 생활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의 멋진 도전과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학생회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죽전 캠퍼스 오창석 총학생회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단국대학교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총학생회장 오창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난간에도 불구하고 힘든 수험생활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5년 전 여러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단국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선배로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업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학점이 대학생활의 절대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활동, 학생회 활동 등을 통한 경험과 추억은 대학생활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학생 자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생 자치에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는 만큼 여러분의 대학생활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총학생회를 포함한 모든 학생 자치 기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고 당국에서 여러분의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안 캠퍼스 선승훈 총학생회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국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 저는 제37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총학생회장 손승훈입니다. 먼저 수험생활이라는 힘든 시기를 지나 드디어 자랑스러운 단국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년이란 시간 동안 단국에서의 제 모든 순간은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들 역시 제가 보낸 순간만큼이나 행복하고 찬란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는 전례에 없던 코로나19라는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을 대학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있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울고 웃고 때론 넘어지고 일어서며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 총학생회가 여러분의 당국이 빛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하리라 약속드립니다. 곧 피어날 벚꽃처럼 아름다워야 할 신입생 여러분들의 출발이 조금은 아쉬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당국 또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저희는 옆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만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